야, 야, 오, 겁나 무서웠다. 바로 뒤에 있었어. Unforgiving. 더 Northern Him. 아, 스웨덴 민속 회담이라고요? 아, 너 이렇게 했어? 네. 루카스? 어, 뭐야, 나 잡혀있네? 오, 나 이. 아, 저기, 저기요. 저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나 손이 묶였어. 아, 큰일 났어. 아, 납치됐어. 납치됐다고. 차문, 차문을 좀 어떻게 당길 수 없나? 차문을 열 수 있을까? 뛰어내려야 돼. 뛰어내리자. 도망가. 다리는 안 묶여 있으니까 최소한. 차 안에서. 근데 뭔가 범인이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를 해. 연기를 못하는 건가? 오히려 목소리도 약간 어디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우리나라 말은 당연히 아니지. 아, 우리나라 말은 당연히 아닌데 영어가 아닌 것 같은데. 게임 너무 어두워요? 잠깐만요. 아, 게임이 이렇게 어둡지?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잠깐만요. 야, tänk på allt det där. Jag har till och med extra diesel till generatorn. Jag undrar om han är det. Jag har planerat det här. Allt kommer gå bra. Det är toppar som skulle hända. Vi får väl se. Men vi hörs sen. Jag ringer nerifrån. Ja, jäkla, ja, jäkla. Jag 기다리다 못해서 발로 찼다 내가. 나 지금 색 조정 중이었는데 지금 색 조정 중이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이야. 발로 차가지고 사커킥으로. 다행이야. 왜 이렇게 게임을 어둡게 만든 거야? 좀 밝게 좀 만들지. 날 찾고 있어. 나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와판! 왜 헬베테! 분신! 너 크라시앗 민 빌! 나 여자구나! 나 여자였어! 퍽킹 키드나빠레 메이! 키드나빠레! 루카스, 와판 에르 롤레 포워 메! 날 도와주라고 했던 거라고? 뭔 소리야? 이거 포백! 오두막에 가는 중. 너 hade inte följt med om du visste varför vi skulle dit. Och varför inte då? 뭐지? 왜 뭐? 나한테 문제가 있다니. Är du helt seriös? Ja, jag har ett problem. Du är mitt problem. Det här är mitt problem. 네가 문제야. Att vara fast i en skog mitt ute ingenstans med min idiot till brorsa. Det är mitt jävla problem. Vill bara hjälpa dig men. Du? Jo, undrar Maria. Jävla hjälp kan ta och dra åt helvete Lukas. Vänta, tomanga. Jag borde bära öronen. Ja, gärna. Ju snabbare vi kommer härifrån desto bättre. 물에서 뭐 나올 것 같아. 일단 물에서 이동하자. 물에서 이거 뭐 나올 것 같단 말이야, 느낌이. 아니야. 움직이는구나. 아무것도 안 나와. 일단 이제 이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뭔가 내 친구인가 봐. 친구인데 왜 나를 납치하려고 그랬지? 왜 나를 왜 묶어놓고선. 이게 내가 그녀를 돕는 마지막 빌어. 이게 뭔 소리야 저게? 소리가 되게 신박한데. 아, 남매구나. 오빠예요?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가 좀 약간 양해합시다. 원래 이게 공식 번역이 하기가 원래 한글이 되게 어려운 거 같다. 너무 어두워. 그거 좀 밝게 좀 해봐. 뭔데? 그래, 일로 가자. 분명히 이거 집 있다. 이제 봐봐. 저택 나온다 이제. 이거 공포 게임의 기본은 저택이죠. 숲 한 가운데 왠지 저택이 들어서 있고 누가 거기까지 와서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때, 루카스? 미안해. Jag vaknade och jag visste inte vart jag var. Jag blev så rädd och allt bara hände så fort. Och... Jag vet inte hur jag tänkte heller. Oavsett, 지금은 나도 되게 어두워요. Hjälpa dig med ditt beroende. Ja, först måste vi ta oss ur den här skogen, sen... Ja, vi får prata om det när vi kommer hem. 지금 우리 서로 한글을 하고 있는 건 맞지? 어쨌든 대충 이해할게. Det här påminner mig om skogen på det där lägret på Galjan. Du vet, utanför den där sjön.
Örken. Ja, det kommer ihåg alltså. Ja, jag får fort. Ja,옛날에 우리가 캠핑하면서 놀았던 거를 기억하면서 그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서로 위로해 주고 있죠. 네, 남매인 거 같아요. 뭐야? 뭔데? 가자. 누가 나보고 히요 히요 이랬어. 히요 여기 봐. 숲속에서 이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뭔데? 뭔데 왜? 뭐야 이 피아노 소리? 뭐 나타났을 때 소리잖아. Strömmen kan jag föra oss hur långt som helst. Alla de där åren på scoutlägren, vet du. Lärde mig någonting i alla fall. 코 막지 마. 야 저기 위에 뭐 저 돌 돌 같은 거 있는데. 벌. 뭐야? 이건 뭐야? 뭐지? 저주의 인형인데? 누가 못으로 인형을 박아놨어요. 아니 외국도 저런 게 있어? 저게 우리나라나 일본 동양권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못 박는 게 저주 인형 같은 거. 오, 이 사운드가 장난 아닌데? 막 이런 사운드 되게 잘 썼다. 야 뭐 나올 것 같은 사운드야 이거! 이거 나오는 사운드잖아 이거! 야 빨리 걸어! 야 그림자 조심 그림자. 기기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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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있어야 되네. 내가 먼저 갈까? 손전등 잘 비춰봐봐. 네, 일로 가라고? 야야야야야야! 손전등을 비춰줘야지 지금. 나 피났어 피났어. 뭐야?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아 내 거 아니고 동물 시체 구더기가 겁나 많이 나요. 우와 동물 시체 구더기가. 숫사슴. 숲 속의 숫사슴. 숫. 제대로 비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저렇다는 거는 야생동물이 많지 않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원래 저 정도라면 야생동물들이 와서 뜯어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 나보고 먼저 가려놓고선 저기다.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뭔가 불안한데 저거. 오빠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빠? 그랬던 커뮤니티가 있다고 그랬잖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인터넷으로 물어보면 될 텐데. 우리나라처럼 LTE가 빠방했다면 벌써 도움을 요청하고도 남았을 거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프레쉬 나는 없어? 언제까지 보러 갈 거야? 길은 알고 하는 거야? 다시 물로 돌아온 거 같은데? 아까 왔던 데 아니야? 오늘도? 왔던 데인데? 숲속의 수사님인 것 같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들어가. 숲속의 수사님 들어가. 이걸 건넌다고? 이걸 어떻게 건널라고? 나무를 밀고 있어 몸으로. 그게 되겠어? 오빠 진짜. 그건 아니다 오빠. 오빠 그건 아닌데. 지금 나무한테 무슨 짓이야 그게? 지금 뭐야 지금 나무가 지금 이게 잔가지도 아니고 나무가 지금 그게 부서져 지금 오빠 슈퍼맨이야? 뭐야 이거 지금 돼? 된다고 지금? 아무리 뿌리가 걸쳐 있어도 저거는 말이 안 돼 오빠. 나 도와야 되나? 나 도와. 토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우리 오빠 삼선이네. 우리 뭐야 슈퍼맨과 슈퍼걸. 이거 했어. 이게 되네. 이게 되네 또. 이게 돼. 약간 고목 같은데. 오빠 제발 좀 제대로 좀 비춰. 진짜 현실남매 진짜. 다른 길을 찾는데 오빠는. 후레신 던져주고 가든지. 후레신은 왜 나한테
점프. 나 이런 후레쉬도 없잖아 이러면. 나 혼자 가야 돼.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건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숲속에서 불이 없이 이렇게 다니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루카스, you can need to follow your flow then. 강이 막혀 있어 오빠. 돌아갈 길도 없어. 이쪽 길로 가야 돼. 강을 따라갈 거래요 자기는. 알겠어. 아니 그니까 후레쉬 좀 많이 갖고 댕기지. 일단 그래도 달빛이 어스름하게 나와서 이제는 좀 약간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살짝 그죠? 아까만큼 아까만치로 어둡진 않아요. 조금 약간 적응시가 된 거죠. 적응시라고 해서 어둠 속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동공이 확장되면서 어둠에 적응해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죠. 저기 뭐가 있다. 달리기. 다행이다. 그놈의 빌어먹을 스태미너라는 게 없어서. 난 달리는 공포 게임에 스태미너 만들어 놓으면 겁나 빡쳐. 도망도 제대로 못 가. 저거 뭐지? 저게 뭐지? 이게 뭘까요? 아, 반딧불인가? 오, 빠져든다. 일단 저기 가야 될 것 같은데. 전기줄이다. 전기줄이 있다는 건 문명의 흔적이야. 뭐야 빨리 들어가. 문 닫아? 문 닫아. 깜깜해. 뭐냐 이거? 뭐야 이게? 수류탄인가? 녹슨캔. 이거는 뜨거운 거 올리는 거. 신성한 희생, 성례의 규칙들. 거룩한 의무. 뭐지? 종교 관련인가? 불 좀 없어? 카드. 이건 좀 은밀한데? 이거 뭐야? 좀 무섭게 생겼는데? 아우 이거 뭘 먹은 거야 이거. 누가 먹은 게 아니라 누가 오바이트를 해놓은 것 같아. 뭐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아. 이거 빛이 있었네?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뭐야 저거 뭐야? 지금 방금 뭐였어? 뭐야 좀비 아니야? 왜 얘는 반응이 없지? 주인공이? 나 빛 좀 줘 빛. 연출인 것 같은데 거기서? 어서 오십시오. 일로 가셨는데? 연출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있다 정도인 거야. 그런 연출이 있을 수 있죠. 공포 게임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전선을 따라가 볼까요? 차도 있어. 이걸 타는 건가? 혹시? 이거 뭐야? 이런 거 타는 게 있어.
아, 이걸 타면은 저기 늪지를 건널 수 있나 보다. 그죠? 약간 수평 엘리베이터 같은 거야. 근데 뭔가 아, 여기를 고쳐야 되나? 이건가? 어, 퓨즈. 아, 아까 그게 퓨즈였구나. 아, 아, 어. 오케이.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거 뭐 어쩌라는 걸까? 뭐 어디? 됐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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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따라오는 건가 선생님? 저 종이 인간인가? 못 따라오신다. 아, 씨. 저 뭐야, 빨간 불빛 보입니다. 저 빨간 불빛은 뭐지? 뭐야 저 사람? 송민송님 고맙습니다. 뭐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빨개 벗고 바이올린을. 타이틀에 나온 사람 같은데? 정신이 몽롱해진다. 아, 최면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저 음악을 듣고. 네, 저 처음 합니다. 이 게임. 저는 게임을 미리 해보고 하지 않아요. 자, 우리 9,000명의 시청자분들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땡큐. 아, 스웨덴 전통 민요라고요, 저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만들어져 있네, 여기. 이 에스컬레이터가, 엘리베이터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동기. 사운드를 되게 잘 썼네요, 게임이. 게임 오버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 왔다. 어우. 차고가 있는데? 책이다. 익사한 영혼, 익사한 유령은 습지에 빠지고 몸 주위의 영토를 지킵니다. 너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무서운 방법으로 가져가고 파괴할 것입니다. 아, 아까 걔가 익사한 영혼이구나. 아까랑 똑같죠? 왜냐면 아까 그 얘 걔 그 놈 사이에 주변에 막 무슨 저런 벌떼 같은 게 있었거든요? 신성한 희생, 성례의 규칙들. 여기 뭔가 딱 봐도 벌써 사이비 마을이네. 뭔가 오컬트 마을이야.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이비 종교를 창궐했겠지. 어디로 가냐? 갈 곳이 없는데. 아, 여기 나무 판자 있다. 그 길도 되게 복잡하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게임이. 게임 구성을 잘했네. 처음에 이제 하더라도 막 헤매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해놨어. 물소리다. 어, 이쪽으로 지나가나 혹시? 어,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다. 잘 만들었네요. 많이 헤매지 않게 만들어놨어. 아, 구성 잘했어. 갈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 보면. 외길 구성이지만 너무 외길처럼 보이지 않게 적절하게. 어, 이 다리다. 저 앞에 빨간 비? 철도인가 이거?
철도길이 있어요 밑에. 불안한 소리가 들리는데. 불안한데. 동굴? 동굴 안으로 들어가네. 제발 플래시 하나만. 아우! 야! 야! 아우! 야! 야! 갑툭튀 겁나 많아. 갑툭튀 천국이야. 쿵쿵 소리가 사운드 지린다 진짜. 난 원래 무서우면 웃는단 말이야. 길 막혔는데? 이쪽으로 갈까? 달리자. 소리가 장난 아닌데 이번에 뭔가 팔척 귀신 같은 느낌인데요? 주황색 불빛이 뭔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위로 가는 걸까? 이 아래로 가나? 여기 막혀있나? 아니 막히지 않았어. 갈 수 있어. 주황색 불빛으로. 슈렉? 오거? 오건가? 나무 많다. 와, 음악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게 되네. 뭐야? 여기. 여기 물에 잠겼잖아. 플래시 안 줄 작정인데. 저희 집이 물에 잠겼어요. 물에 잠긴 집이야. 전선을 따라가 볼까? 내려가도 되나? 조심. 됐다. 빛이 있다. 헬버그 전화. 전화가 저기. 헬버그에 텔레폰이 있네. 이쪽으로. 이 전선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와, 이거 뭐야 이건? 유전이야? 이게 뭐 유전 나는 나라입니까? 뭐야 이거? 화학약품인가? 화학약품 때문에. 또 소리 봐라 또 이거. 바람소리 또 신기해. 음악 장난 아니야. 이쪽에 또 있다. 딴 데다. 이제 물탱크도 안 보이고.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뭐야 하지 마세요. 이 게임이 그냥 프레쉬가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밝게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야, 소리. 뒤에 뭐 온다. 오는 거야? 오는 거야? 아니야. 음악만. 음악으로 계속 지금 계속 쪼이네 이거. 뭔데 뒤에 오는 거야 지금? 하지 마. 음악으로 계속 쪼이네 이거. 오빠. 거인. 진격의 거인. 뭐 먹고 있어. 와씨, 저거 봐라. 빨가벗고 있는데? 뛰어. 같이 가! 딱 진짜 진격의 거인인데? 빨가벗고 있고, 사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을 사람이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프레시도 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이는 없어. 전에 한번 봤어. 이 숲에 저런 게 가득 차 있다고. 미스테리 숲이야. 이제 프레시 와서 다행이다. 네, 환각은 아닌 것 같죠? 동굴? 정말 갈 거야? 아니 처음에 네가 온 길을 말해 오빠야. 야 진짜 오빠라는 인간이 지가 왔던 길을 기억을 못해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아니 사고가 났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디서 가고 있다가 그 도로 옆에서 사고가 났을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어디 뭐 100m를 튕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왜 지금 얘는 왜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가 헤매. 뭐야. 불 잘 켜라. 아니 그냥 도로로 가서 고속도로 가가지고 걸어갔으면 될 거를 지금 이게 지금 이 동네는 도대체 무슨 동네인데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괴물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이게 지금. 길이 끊겼어. 오빠 머리칼처럼 끊겼네. 우리 끝난 거야 이제? 오빠 머리칼처럼 다 끊어져 버렸잖아.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 볼게. 됐어. 미안해 오빠. 디스한 건 아니야. 오빠는 그 대신 다른 장점이 많잖아. 체격도 다 부지고 키도 크고 머린 좀 나쁘지만 왔던 길도 잊어버리고. 저쪽에 빛이 있어 오빠. 오빠 머리만 치나 말까. 미안해 오빠. 그러지 말게. 미안해. 오빠 프레시 나한테 넘겨. 오 겁나 무서웠다. 바로 뒤에 있었어. 루카스! 안돼! 깔렸어! 안돼!
어, 오빠 깔렸어 형. 어떡해. 아 뭐야? 어 뭐 하는 거? 하지 마. 아 그러니까 오빠가 어차피 고통 받으니까 아마 죽여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어 죽여달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못 기다리고 옆에 뭔가 싶어서 눌렀는데 바로 먼저 오빠가 말하기 전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 나한테 고통을 덜어준 거죠. 왜냐면 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이제 이게 어디 네 그런 의미로 네 프레쉬는 근데 혹시 프레쉬도 없어졌나봐. 문지윤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어. 어, 그걸 말하기도 전에 내가 모르고 눌러버렸어. 이거 뭐야? 격리 감염 위험이 높아. 어 뭐야 이건 또. 와 여긴 또 뭐냐고 또.